서울시가 지방정부, 청년과 함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협력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되는 포럼은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날 서울특별시를 비롯 17개 광역시도와 20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한 지방정부 청년공동실천선언문이 선포됩니다. 행사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100여 명과 전국 각지 청년단체 대표 및 청년 당사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포럼의 메인 세션은 청년 문제의 현황과 시도지사 및 청년 대표들의 공동대담, 공동실천 선언문 선포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서브 세션은 청년들과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각 협력 회의가 진행됩니다. 청년 정책 발전사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 청년 자치 정부를 출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새로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사회 혁신과 미래의 다른 이름이 청년정책이다. 그동안 청년정책을 견인해온 지방정부가 이제 다른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문제 해결을 선도해온 지자체장들과 청년이 대담을 벌이고 한국사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